J리그 15라운드 관동대와의 경기 멋진 골을 기록하신 강민선 선수님과 MU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2학번 공격수 23번 강민성입니다. 네. 오늘이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임하기 전에 어떤 각오로 하셨나요? 일단 이게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왕정전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면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오늘이 이제 첫 단계였는데 이번 주 준비할 때부터 주말에 쉬지도 않고 저희 팀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기려고 준비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멋진 필드골과 PK골 두 개의 골을 기록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먼저 골을 실점해가지고 공격수로서 이제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집중력 있게 저희 팀 모두 해가지고 제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PK도 이제 팀원들이 이제 저를 믿고 하라고 권유를 해줘서 찾는데 득점할 수 있어가지고 팀원들한테 고맙단 말 하고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인천대 학우들과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경기 학교에서는 하지 않지만 리그에서 이제 모두 승리 거둬가지고 왕주왕전 때 또 이제 학교에서 멋진 경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U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